태극 3장. 태극 3장은 활개의 이를 의미하며 이는 불을 나타내고 뜨겁고 밝음의 의미를 지닌다. 태권도 품새 수련을 통한 불같은 정의심과 수련 의욕이 생겨나 파란띠로 승급할 수 있는 과정이다. 새로운 동작은 한 손날 비틀어 목치기, 한 손날 몸통 바깥 맞기, 새로운 서기는 뒷굽이이며 기술은 연속 맞고 치기와 차고 연속 지르기가 특징이다. 빠른 속도로 상대로부터의 치기를 막고 대치는 기술의 힘이 중요시 된다. 태극 3장은 태권도 6급 과정이다. 정면을 바라보고 기본 준비 서기를 한다. 왼발을 내디뎌 왼 앞서기 아래맞기를 하고 오른발 앞차고 오른 앞굽이 몸통 두 번 지르기를 한다. 이때 두 번 지르기는 연속으로 빠르게 하며 차는 다리 쪽에 주먹을 먼저 지른다. 오른발을 옮겨 뒤로 돌아 오른 앞서기 아래맞기를 하고 왼발 앞차고 왼 앞구이 몸통 두 번 지르기를 한다. 왼발을 옮겨 딛고 왼 앞서기 손날 목치기를 한 후 오른 앞서기 손날 목치기를 하는데 이때 손목이 구부러지지 말아야 하며 팔굽이 몸체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 왼발을 옮겨 오른 뒷굽이 한 손날 몸통 바깥 맞기를 하고 오른발을 제자리에 두고 왼발을 반 걸음 밀고 나가 왼 앞굽이 몸통 바로 지르기를 한다. 왼발을 제자리에 두고 왼 뒷굽이 한 손날 몸통 바깥 맞기를 하고 오른 앞굽이 몸통 바로 지르기를 한다. 이때 왼 뒷굽이에서 오른 앞굽이로 전환할 때는 오른발을 반 걸음 직선 앞으로 내디뎌야 한다. 왼발을 옮겨 딛고 왼 앞서기 몸통 앞맞기를 하고 오른 앞서기 몸통 앞맞기를 한다. 왼발을 옮겨 돌아 왼 앞서기 아래맞기를 하고 오른발 앞차고 오른 앞굽이 몸통 두 번 지르기를 한다. 회전할 때는 축이 되는 발 앞축에 무게 중심을 두어 회전한다. 오른발을 옮겨 뒤로 돌아 오른 앞서기 아래맞기를 하고 왼발 앞차고 왼 앞굽이 몸통 두 번 지르기를 한다. 왼발을 옮겨 돌아 왼 앞서기 아래맞기를 하고 몸통 바로 지르기를 하며 오른 앞서기 아래맞기를 하고 몸통 바로 지르기를 한다. 왼발 앞차고 왼 앞서기 아래 맞기를 하고
몸통 바로지르기를 하며 오른발 앞차고 오른 앞서기 아래맞기를 하고 몸통 바로지르기를 한다. 오른발을 제자리에 두고 몸을 왼쪽으로 돌아 정면을 바라보며 기본 준비 서기를 한다. 태극 3장의 응용 동작, 한 손날 바깥 맞고 지르기. 상대가 몸통 지르기로 공격할 때 한 손날로 바깥 맞고 주먹을 지른다.